11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짜릿한 전개에 다들 너무 통쾌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온몸에 소름 돋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1화가 끝난 후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심수련의 복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전개 자체가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빠르게 전개되었던 내용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나 곁을 지키고 있던 석훈이었습니다. 석훈이는 심수련에게 온 전화를 받았고, 오늘 밤이요?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로나를 나의교의 비밀 공간으로 옮길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나의교의 배신에 화가 잔뜩 난 주단태입니다. 씩씩대고 있는 주단태에게 술을 가져다 준 천사진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굶뜨냐며 화를 내는 주단태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장면이었죠. 누구를 그렇게 찾고 있는 거냐며, 나의교가 누군지 물어 주단태를 더 열받게 만들고, 주단태는 천서진이 가져다 준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아마도 천서진 역시 오윤희를 통해 이들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고, 가져다 준 술에는 수면제를 탄 걸로 보입니다. 술을 퍼마시던 주단태는 심수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0시까지 창고로 돈 가지고 와. 죽기 싫으면 이라는 내용의 문자였죠. 주단태의 문자를 본 심수련은 비장한 표정을 보이며 때가 됐다 말합니다. 사고사로 위장할 그녀의 계획을 진행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위험한 계획이라 그녀를 걱정하는 로건에게 다잘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심수련이었죠. 심수련은 빗속을 걷고 있습니다. 순간 그녀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등장하고 차량에 치여버린 그녀였죠. 주단태로 보이게끔 변장한 누군가가 차에서 내려 심수련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람 역시 그녀와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일 겁니다. 경이로운 소문을 얼마 전에 봤던 터라 제 눈에는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움직이는 폼이 유준상 배우 같았는데요. 심수련의 계획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정두만이거나 몇몇 분이 예상하시는 윤 실장일 수도 있습니다. 시즌 1 너무 빠르게 사망한 걸로 처리됐던 윤 실장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등장한다면 정말 멋진 복귀가 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정두만이 아닐까 합니다. 심수련은 주단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 애원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합니다. 이 신고전화가 그들의 계획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죠. 정두만은 심수련을 큰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전화하다가 갑자기 기절한 듯 너무나 얌전해진 심수련이었는데요. 죽은 척을 한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을 주변의 CCTV들이 찍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경찰들이 이곳의 CCTV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신고전화가 매우 중요했던 거고요. 정두만은 화장터로 향합니다. 주단태로 위장한 정두만은 화장터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말했죠. 화장터 주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정두만은 심수련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었을 큰 가방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립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우비와 신발에도 그곳에서의 증거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죠. 화장터를 빠져나온 정두만은 주단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천서진의 도움을 받아 들어올 수 있었겠죠. 술에 탄 약에 취해 골아떨어져 버린 주단태였고, 주단태의 서재로 들어온 정두만은 그곳에 있는 주단태의 옷과 장갑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자신이 입고 있었던 비옷과 구두를 함께 넣어두었죠. 그 시각 석훈이는 로나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나의교의 비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다음날 주단태가 깨어납니다. 주단태는 술과 약 기운으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정도로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왜 기억이 나질 않는지 의아해하는 주단태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빨리 취한 것 같다 말하는 천서진이었죠.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때가 왔다 싶은 표정의 천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치죠. 그때부터 단태씨, 단태씨를 외치며 연기에 들어간 천서진이었습니다. 전날 심수련이 신고가 있었고 CCTV 안에서 모든 상황을 잘 연출해 두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렇게 바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경찰들이었죠. 주단태는 체포됩니다. 뭐 하는 짓이냐며 미쳤냐며 난리치는 주단태였는데요. 어젯밤 나혜교가 사망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천서진의 놀라는 연기 한 스푼 추가. 당신이 사람을 죽이다니. 이 사람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라는 망언 연기 한 스푼 추가. 그녀의 연기에 어젯밤 주단태의 알리바이를 댈수 있냐 묻는 경찰이었는데요. 각방을 써서 확실한 건잘 모른다고 대답하며 계속 술에 취해 나혜교를 찾는 전화를 했다 말한 천서진이죠. 시청자들 소름 추가. 주단태는 조비서를 데려오라며 생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벽난로에서 나온 물건이라며
전날 정두만이 불태웠던 추단태의 장갑과 비옷, 구두를 발견한 경찰이었죠. 여기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천서진. 아침에 현관에 진흙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당신이 애들 친엄마를 죽인 거냐 묻는 천서진이었죠. 나의 교를 어떻게 아냐는 추단태의 대사로 천서진 역시 그들의 계획에 포함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치 잘가 둘리야 라고 말할 것 같은 천서진의 표정. 또 소름 추가. 경찰은 천서진에게 발자국을 언제 발견한 거냐 묻고 새벽 5시쯤 봤다고 대답한 천서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단태가 유력하다는 건데 전날 밤에 외출한 흔적이 없다 말하는 경찰. 혹시 다른 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완전 소름 돋는 명장면 등장하죠. 손을 떨며 불안한 모습을 연기하는 천서진. 결국 경찰들은 천서진에 의해 주단태의 비밀 통로를 찾아내게 되죠. 그곳에서 미리 숨겨둔 걸로 보이는 유골까지 찾아내게 되면서 주단태는 더욱 빠져나오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모든 게 주작이라며 어이없어하는 주단태 앞에 제가 증인입니다. 오윤희까지 등장해버렸죠. 나의 교를 죽이겠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며 녹음해뒀던 주단태의 깔끔한 대사를 들려주는 오윤희였죠. 주단태를 몰아세울 계획이 정확히 딱 들어맞았고 이거 완전 지읒됐다는 주단태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나애교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심수련이 일부러 내고 있는 울음소리를 듣고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죠. 그곳으로 들어오는 경찰들을 보며 마치 주단태가 들어와 너무 무서운 듯 벌벌 떨어대는 모습의 연기를 하는 심수련. 잘못했다며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그녀의 연기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던 장면이었죠. 경찰은 안심시키며 그녀에게 다가가는데요. 그곳엔 심수령과 전날 석훈이가 데려온 로나가 있었죠. 주단태가 자신들을 여기에 가뒀다며 미친 소름 사이다 전개의 심수령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심수련의 계획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복수의 시작으로 보이죠. 이 정도면 시즌3에 주단태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몰락해버릴 주단태로 보이는데 뭐가 됐던 너무 신이 났던 11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11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너무 사이다였던 11화 덕분에 12화 시청률이 뻥튀기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요. 정말 이렇게 시원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 못하죠. 남은 2회 동안 땅속 깊숙이 더욱 추락할 주단태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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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태씨. ㄷ 씨, 당신이 사람을 죽이다니. 이 사람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